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이제 비행기 안의 시설을 영어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은 창가 좌석이랑 통로 좌석 중에 어디를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항상 통로석에 앉는데요. 통로 좌석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통로는 영어로 aisle 또는 aisle이라고 합니다. 좌석은 seat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로 좌석은 aisle seat 또는 aisle seat입니다. 그럼 창가 좌석은 뭐라고 할까요? 창가는 영어로 window, 좌석은 seat이라고 해서 창가 좌석은 window seat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리를 찾아서 앉으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화장실이 어디인가인데요. 비행기의 화장실은 변기를 뜻하는 toilet이라고 써져 있지 않고요. 고급진 영어로 화장실을 뜻하는 lavatory 또는 lavatory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류층이 비행기를 주로 탔기 때문에 toilet보다 격이 있고 고급진 영어 표현인 lavatory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지칭할 때 loo, washroom, bathroom 등을 씁니다. 또 restroom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품위를 중요시하는 영국 왕실에서는 화장실을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lavatory라고 합니다. 영국 왕세자비의 어머니인 캐롤 미들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왕실에 가서 화장실을 찾을 때 toilet 또는 toilet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왕세자비 어머니가 광부의 딸로 태어나서 정부의 임대주택 출신이라서 화장실보다는 변소라고 하는 게 편했겠죠? 일명 toilet gate, 한국어로 말하자면 변소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품위 있게 얘기하려면 lavatory라고 합니다. 이제 화장실이 정말 급한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 손잡이 밑에 빨간색으로 사용 중, occupied 또는 occupied 라고 돼 있으면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화장실 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화장실 안이 차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밖 비행기에서 occupied 대신에 engaged, 여러분 engaged가 약혼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약혼하면 곧 결혼할 거니까 밖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잠겼다는 거죠. 비슷한 말로는 busy 또는 busy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용무를 보느라고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반대는 비어있음을 뜻하는 vacant 또는 vacant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물 내리기를 할 때는 flush 또는 flushy라고 써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toilet paper 또는 toilet paper라고 하고 옛날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신문지 사용했던 거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쉽습니다. 물티슈, wet wipes 또는 wet wipes라고 합니다. 이제 승무원님께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어떻게 달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ave 또는 Can I have
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뭐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달라는 얘기입니다. 슬리퍼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an I have slippers, please? 또는 Can I have slippers, please? 라고 하시면 됩니다. 베개는 영어로 pillow입니다. 또는 pillow라고 할 수도 있고요. 쿠션도 가끔 나오니까 cushion 또는 쿠션이라고 해도 알아듣습니다. 담요는 blanket 또는 blanket이라고 합니다. 이어폰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earphones라고 합니다. 핸드폰 사용은 대부분의 비행기에서 불가능하지만 새 비행기는 와이파이 인터넷이 되는 곳이 있어서 새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승무원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와이파이 설정하는 법 배우고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와이파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o you have a Wi-Fi here? 또는 Do you have a Wi-Fi here? 라고 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를 물어볼 때는 What's the password? 또는 What's the password?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와이파이가 있는 대부분의 식당이나 커피숍은 대부분 카운터에 와이파이 정보가 써 있으니까요. 카운터나 아니면 벽 주위를 잘 보시면은 와이파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내시설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끝나기 전에 퀴즈 내드릴게요. 첫 번째 퀴즈. 와이파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i-Fi 또는 와이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비밀번호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password 또는 password라고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화장실 문에 engaged 또는 engaged라고 써 있으면 문을 열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engaged라고 써 있으면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